7월 19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화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슈퍼엔저,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1엔대를 돌파하면서 슈퍼엔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엔저 상황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엔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80년대 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전에 엔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엔달러 환율이 280엔대였습니다. 지금 슈퍼엔저 161엔대를 넘어서면서 슈퍼엔저 하지만 이 당시에는 280엔대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초 슈퍼엔저 시대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극심하게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1968년 도쿄올림픽 이후로 일본이 이런 엔화 약세의 흐름을 등에 업고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대를 지나면서 세계 2, 3위권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패전 국가에서 세계 2, 3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엔화였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엔달러 환율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161엔대를 넘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지금 이게 161엔대까지 이제 올랐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십시오. 7월 초까지 해서 161엔대 근처까지 올라갔던 엔달러 환율이 지금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찍은 건데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엔 정도가 최근 한 2주 사이에 좀 떨어진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157엔대도 160엔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슈퍼엔저 상황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에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조금 이달 들어서 약세를 보였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날 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달러와 엔화 가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미국의 수출을 촉진을 시킬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엔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내려가야지 수출하는 데 유리하니까 엔화 가치가 이렇게 너무 높다라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계담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엔화가 달러가 약세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 일본은행이 엔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엔저 현상이 엔고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힘을 실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슈퍼 엔저는 일본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큰 혜택을 줬습니다. 가장 혜택을 톡톡히 본 게 일본 이제 주식시장인데 보십시오. 니케이 225 지수가 4만 120선까지 좀 넘어서서 뭐 최근에 좀 요 며칠 사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연일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엔저에 따른 수출 기대감,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우리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소부장 쪽은 역시 일본 기업들이 강합니다. 뭐 대표적인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른데 큰 힘을 좀 빌렸던 거고요. 또 하나 뭐 그냥 특히 우리와 실상하고 관련돼서는 엔화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올 1월에서 5월 사이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 일본을 관광한 사람들이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통화 가치가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 그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아니군요. 이 그래프를 이제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올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율로는 마이너스 2% 성장인데 2분기 만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슈퍼